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곰모자 쓰고 있는데 이거 왜쓴 거예요? 그냥 산 김에 자랑하려고. 지금 엄청 추워서 우리 썼잖아요. 네네. 지금 다현님 그거 알아요? 뭐야? 기름값 엄청 올랐는 거. 아, 저 이제 나중에 방송 잡아서 얘기할 건데, 저희가 작년 겨울에 18만 4천 원 넣었잖아요. 이번에 30만 원 나왔습니다. 거의 두 배 올라, 거의 두 배. 85%는 올랐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주제, 단열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예전에 단열 같은 거 얘기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야, 그거 뭐돈 들이고 하느니 야, 기름 더 떼는 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셨거든요.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에요. 지금 저희 옆집에 계신 시골 촌집에 사시는 분들이 한 3드럼, 4드럼 정도?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떼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한 1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웃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올해 3월부터 4월, 5월, 10월까지 해서 지금 상승률이거든요? 5% 올랐었어요. 3월 달에. 근데 4월 달에 11% 올리고, 이게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18.2% 올리고, 이게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0.1%밖에 안 올렸었어요. 근데 2.9% 올리고, 11% 올리고, 18% 올리고. 엄청 많이 올랐죠. 맞아.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뜨거운 물이든 뭐든 뭐, 안 되면 뭐 나무로 소트로 끓이든 뭐가 대응이 되잖아요. 뜨거운 물 쓰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 난방에서 보통 많이 한다고요. 뜨거운 물을. 그죠?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오릅니다. 2021년 기존에 67,870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메가와트당. 메가와트시당 이런 67,870원의 요금을 정산으로 이제 받았는데, 사용량을 받았는데, 1차 때 4월 달에 69,000원 올리고, 2차 때 77,000원, 3차 때 93,000원이에요. 지금 37%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근데 뜨거운 물안쓸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난방도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난방도. 그죠? 보일러. 근데 온도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지역 난방이라면 보통 어디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아파트 이제 저희 이제 세종이라든가 대구 뭐 이런 데들 진짜 큰 도시들 보통 이번엔 다 지역 난방에서 온수라든가 난방수를 공급해서 일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아마 그 가스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전기, 가스비 올해보다 더 많이 올린다. 두배 안팎. 지금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2022년에 이만큼 올라 있잖아요. 여기서 두배더 올린대요. 내년에. 문제는 이제 전기 요금을 계속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국전력 막 적자가 막 나날이 하다 가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확 올려서 얘를 올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조금 올랐으면 그나마 체감은 좀 덜해요. 뭐한두 달에 1, 2%씩 올렸으면. 근데 안 올리다가 갑자기 막 몇십 퍼센트씩 올리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있는데 내년에 한두 배까지 더 오를 수도 있대요. 지금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 내년엔 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까지 올려야 한다는데, 이 10.4원을 올리는 거를 국회에 제시했대요, 벌써.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 10.4원이, 메가줄당 10.4원이 현재 요금, 현재 올라있는 요금의 두 배랍니다, 두 배. 전기요금도 계속 올릴 거예요. 전기가스비도 계속 올릴 거예요. 지금 한국전력 주가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하고.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 요금을 올리면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테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단열을 그 기존에 집을 지었던 아니면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단열에 신경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지으실 분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오르든 요번에 인플레이션 경험해보고 계시죠? 지금 무섭죠?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왜?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겪어보니까 어때요? 장난 아니죠, 인플레이션이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또 와요. 5년 뒤, 10년 뒤에 또한 번씩 이렇게 점프업 하는 게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내 소득은 점점 줄어들 건데, 왜? 소득이 40세에서 45세가 피크예요. 그 뒤로 계속 준다고요. 그리고 65세 때부터는 소득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분들이. 근데 요금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내 소득은 주는데 요금은 오른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노후가.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단열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나.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요런 소식들 좀 전해드리면서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서 지으면 좋을지 그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일단 오늘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집 지을 때 단열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오늘 종합적으로 모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문의 개수를 줄이자. 요즘 최근에 이렇게 거실 쪽에 창을 이렇게 크게 내시고 이 위에도 막창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막 측면에 픽스창 같은 거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해요. 개방감이 있고 이뻐 보여요. 제가 봐도. 물론.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진 않으니까. 그런 분들 상관없지만
이런 창문의 개수를 줄이세요. 왜냐면 단열에 제일 취약한 게 어디라고요? 창문. 그렇죠. 창문. 도어예요. 문. 창문, 중문, 뭐 후문 이런 문, 대문, 이런 문. 그 중에서 창문. 그다음에 또 그 대문 있죠. 철문. 이런 쪽이 단열에 매우 취약해요. 그럼 그쪽으로 이것들은 있는 만큼 하나 있을 때마다 돈이 계속 줄줄 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런 거 갖다가 그래 좀 보일 조금 더 늘리면 되지. 그런데 이게 두 배 오르면 이게 네 배 오르면 오늘 두 배 오른 거에 두 배 또 오르면 네 배잖아요. 네 배 오르면 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뉴스에서 보면 유럽이나 막 이런 데 보면 뭐 가스 요금 뭐 50배 올랐다 이랬다고 뭐 난리다 막 이러잖아요. 다 남 이야기 하듯이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왠지 알아요? 정부에서 이런 걸 적자 자꾸 메꿔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처럼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앞으로 지으실 때 특히나 여가를 즐기실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노후를 사실 집들은 창문의 개수를 극단적으로 줄이세요. 어차피 창문 많아봐야 다 이불을 막아요. 또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샤시 비용도 아끼고 연료비도 절감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외부로 출입하는 곳은 반드시 중문이 있어야 된다. 집을 짓다 보면 특히나 전원주택은 이렇게 짓다 보면 여기 출입문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뒤에다 후문 하나 만든다고. 아니면 부엌 쪽에다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만든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중문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중문 구조를 안 가져가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문이 있는 데는 반대 여기다 대문 만들자. 그럼 여기다 중문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꼭 이중 구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문, 외부 들어오면, 여기 중문, 여기 이제, 여기 다용도실 문, 그 다음에 여기 외부 나가는 문,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중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런 문만 있는, 여기 요 부분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9도 이상 차이 나요, 9도. 9도 이상 차이나요. 9도면 이게 얼어 죽고 따뜻하고의 차이예요. 9도 차이 나는데 들어가면 따뜻하다 이래요. 반대로 거기 딱 9도 추운데 나오면 추워 이러는 정도의 온도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문 있고 없고요. 근데 그렇게 낮은 온도가 이 실내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보일러는 바닥으로 차가운 쪽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계속 식어요. 보일러 돌려도. 그리고 자꾸 우풍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실제로 우풍이 들어온 게 바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냉기가 바닥에 깔리면서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왜? 차가운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도는 습성이 있어요. 돈다고.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바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대패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난방비를 뺏어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문 구조를 반드시 꼭 집 설계하실 때 혹시나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전체적인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저를 현장 관리인으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바닥 단열재에 신경을 쓰자. 아시죠? 저희 XPS라고 하죠. 일명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이소핑크. 이거 저희 125T를 했어요. 근데 요거 보통 얘기 안 하면 XPS 말고 EPS 있죠? EPS 하얀 거. 요거 50mm 해줘요. 기본. 그러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나중에. 그쵸.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면 위아래로 안 벗겨야 되니까. 창문, 위, 아래. 이렇게 다 틀어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천장과 외벽은 이중 단열을 하자.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판넬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판넬로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보통은 이 판넬 외벽에다 그냥 외장재 이렇게 붙인다고요, 외장재. 그러지 말고, 판넬 외벽에다가 XPS 있죠, XPS나 EPS, 한 70mm 정도를 한 번 더 대요. 스타콤플렉스를 시공하려면, 여기에 EPS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스타콤플렉스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콤플렉스 마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자연적으로 이중단열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건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아니면 다른 싱글 같은 걸로, 싼 걸로 마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50mm라도, 25mm라도, EPS라도, 아니면 XPS를 이렇게 외벽에다가 반드시 이중으로, 뭐 폼본드 같은 거 하셔갖고 이렇게 마감을 하신 다음에 외벽에 외장재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 천장에 보면 보통 여기는 이제 각잡다가 나무 각관 있죠. 각관 나무 요만한 거 갖다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막 해갖고 이제 위에다가 섞고 붙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벽에다가 50mm 판넬 하나 더 대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석고를 치세요. 보통 박공지붕은 좋은 점이 뭐예요? 구조가 단순해서 비가 새지 않아요. 맞아. 하자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벽하고 만나잖아요. 네. 여기가 단열에 취약해져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틈이 생기고 열교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돼요. 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판넬이니까 열교가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죠? 여기죠. 열교가 발생한 요 끝부분을 판넬을 하나 더 대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열교가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어쨌든 여기 네모나게 똘똘 싸매지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런 박공 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50mm 집 전체적으로 넣어봐야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판넬 저희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9장 정도 들어갔거든요. 50mm 판넬 4.5m 5m짜리 10장 들어갔거든요. 몇십만 원이면 된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단열 효과가 엄청 차이 나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료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다 비용으로 다 환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노후 보낼 때 20년, 30년, 40년, 50년씩도 사시는데 월 만 원만 세이브해도
12만 원이니까 50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요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내닫지 마시고 환기 장치를 잘 자. 뭐냐면 겨울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환기를 안 하세요. 왜? 추우니까. 근데 웃긴 건 창문을 안 열고 환기를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그럼 집에 이산화탄소라든가 가스가 고여요. 보일러 돌리면 바닥에 시멘트나 이런 데서 뭐 벽지든 뭐든 가스가 올라와요. 안 좋은 가스가. 그리고 사람의 이산화탄소 계속 쌓인다고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근데 난방비 아낀다고 문을 안 열어요. 그럼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요새 그런 걸 좀 알아서 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 실끈 대펴놓고 창문 열잖아요. 5분이면 확 차가워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똘똘 싸매놓고 열경기 다세요. 아니면 환기장치라도 다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열이 손실되는 거나 또는 뭐야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유해가스들이 쌓여서 몸을 해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건강하고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타협하지 마세요. 거기서 돈 아껴봐야 병원비로 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아끼는 거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꿀팁. 이 오지 시골 같은 데서 집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벽난로를 한번 미리 사전에 넣을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세요. 나중에 난로, 철로 된 난로를 넣는 분도 있어요. 알죠? 그런 거 넣지 마시고요. 그거는 공기만 따뜻해지고 금방 식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을 지을 때, 예를 집이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실이 있고, 이쪽이 뭐 주방이고, 여기가 뭐 방이고, 방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어디쯤 있잖아요. 이 중간 어디쯤. 벽난로로 구조를 하나 짜보세요. 그래서 이 외벽에다가 이 굴뚝이 올라오게끔 해서, 이 벽난로를 벽돌로 쌓아서 해놓으면 그 내열벽돌 있죠? 빨간 벽돌. 그걸로 해서 이중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해서 굴뚝으로 해서 집 전체를 데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장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오지 시골에는. 그래서 떼면 이게 한번 데펴지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돌 때도 근데 이게 식는데 아마 한 10시간씩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이런 쇠로 된 난로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열을 추결을 할 수 있으니까. 쇠로 된 거는 금방 뜨거워지는 대신에 금방 식어요. 불 끄면 금방 추워진다고요. 근데 이 추결을 해놓으면 난로가 집이 오래 가요. 그러면 이런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원주택이나 도심에 있는 주택에 짓긴 힘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난로 같은 거 많이 떼고 나물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와요. 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잠깐 떼는 거지 이런 난방으로 계속 떼면 분명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신고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힘들고 오지에 짓는 분들은 이걸 한번 미리 감안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경기도 인근의 오지에 이런 걸 하실 예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같이 해드릴게요. 왜냐면 나도 우리도 한번 시험 삼아 포트폴리오 삼아 이런 것 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미 지어진 집. 지금 이거는 앞으로 지을 집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앞으로 지을 때 이런 거 신경 쓰면 따뜻하게 짓겠다. 근데 난 이미 망했어. 난 이미 집을 샀네? 어? 아씨 어떻게 그러면? 그쵸? 나는 뭐 끝난 거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미 지어진 집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단열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